안녕하세요. 점점과학의 윤남규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볼은 얼티메이트 디펜더. 저에게 디펜더란 첫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HK22의 오리지널이다. 제가 얼티메이트 디펜더를 받아서 리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디펜더 하이브리드가 정말 저한테 잘 맞았던 볼이라 그때는 레이아웃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 맞춤 지공으로 하면은 어떨까? 저는 이미 이게 지공을 하지 않았지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왜냐면 저에게 너무 잘 맞았던 오리지널 HK22의 하이브리드의 디펜더라니. 볼의 제원을 이제 보면 코어에는 포탈 X라는 코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HK22 플러스 ACT 3.0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0에 2000 마감으로 샌딩되어서 나온 하이브리드 샌딩볼. 하이브리드 샌딩은 뭐다? 강한 종속이다. 아, 이거는 지공하러 가시죠. 정실장의 지공샵으로 왔습니다. 정실장의 지공샵. 네. 제가 LT48 풀퍼플 최근에 뚫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맛으로 또 보려고. 디펜더 시리즈가 처음에 디펜더 하이브리드 HK22가 처음 들어간 시리즈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HK22의 첫 만남, 좀 첫사랑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첫사랑 또 벤치 앉잖아요. 첫사랑은 그렇죠. 543 한번 뚫어주세요. 네. 제 스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난잡하죠? 실장님 왜 PAP로 지공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이제 옷가게 갔을 때 프리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기성복들 일반 지공을 하면은 약간 그런 프리사이즈 느낌으로 이제 사는 거고 PAP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맞춤이죠. 맞춤 정장에서 내 옷을 사는 거죠. 아 그럼 완전히 자기만의 전용볼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저만의 볼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볼 모션도 살아날 수 있고. 저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본인의 일관성으로 그렇게 똑같이 치셔야 그게 나오죠. 아. 이게 왜냐하면 손이 돌아가거나 이제 덜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PAP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럼 PAP가 달라지는 거는 약간 내가 살이 찌거나 살이 너무 빠지거나 이런 아, 걸로. 그렇죠. 아. 약간 그렇게 얘기할 말씀 아. 맞습니다. 그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AP 지공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공하려고. 네. 전형적인 중지 핀업 지공으로 뚫어봤습니다. 레인으로 넘어가시죠. 구독, 좋아요. 레인으로 이동을 봤는데 첫 투구 이제 가볍게 살짝 해볼게요. 오, 너무 센데? 33에 서서 조금 헤드 마찰이 LT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 턴은 둘에서 한 17, 18 쳐볼게요. 혹시 HK. HK는 이제는 자리 완전 잡은 외피 소재로서 그냥 좋다. 트랙플레어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엄청난 트랙플레어를 내긴 하는데 오, 가는 트랙플레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LT보다는 헤드 마찰이 약하지만 뒤에서 강력하다. 확실히 솔리드 웨피랑 하이브리드 웨피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얼티메이트 디펜더. 확실히 디펜더 시리즈는 아, 이제는 너무 확실하다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강력하게 박혀 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롱 패턴에서 남녀노소 쓸 수 있는 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정답을 하나만 두고 치는 느낌보다는 안쪽 바깥쪽에 받아주는 라인을 찾기가 혹시 디펜더 시리즈가 용이한데 그런 볼들 특징이 뭐냐? 핀이 안 나와요, 핀. 근데 이거는 좀 핀도 확실하게 빼주는 것 같고 33에서 18. 이제 디펜더는 그렇게 부릅시다. 말해 뭐해 시리즈. 아, 다 좋다. 이게 미리 돌 것 같으면서도 홀딩이 잘 되면서 원하는 지점까지 가서 돌아와 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다시 안쪽. 한쪽 안쪽을 놨는데 이 정도 받아주는 거면 아주 나이스 아닌가? 진짜 좋아. 이거야. 자, 하나 내려서 완전 뽑아볼게요. 아 여기까지는 안 되네. 여기가 한계. 데일리하게 사용하기에는 LT보다는 이게 좋아요. 이제 LT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자 LT48 프로퍼플 최근에 나온 볼이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39에서 18. 안쪽. 그렇지.
이 자리에서는 LT가 그렇게 안쪽이 좋지 않아요. 더 내려가야 돼. 확실히 솔리드 볼이다 보니까 더 기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까 LT가 지나갔던 데를 한번 다시 얘로 통과를 해볼게요. 같은 라인만 비교해봤을 때는 뒤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그 속도가 얼티메이트 디펜더가 훨씬 세고 LT 사파리 좀 더 많이 부드러운 느낌. 확실히 저는 LT 사파리를 헤비웨이트에서 친다고 하면은 좀 뒤에서 마찰이 더 필요해. 뭔가 캐리다운이 많이 와서 늘어지는 그게 생기면 바로 얼티메이트 디펜더를 들 것 같아요. 38에서 센터를 쳐볼게요. 센터. 38에서 21 지나갔는데 얼티밋 디펜더로 한번 쳐볼게요. 이런 느낌. 확실히 좀 더 랭스 앤 백엔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제가 느낄 때는 LT48이나 뭐 마인드셋, 솔리드 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볼들은 레인에 이제 정비 땅 혹은 시합에 나갔을 때 길잡이 같은 역할이에요. 뭔가 좀 내 레인을 형성시키고 거기다 대고 길게 칠 다음 볼이 필요한데 그런 볼이 얼티밋 디펜더 같다. 좀 더 데일리하고 좀 더 랭스하고 좀 더 뒤에서 날카로운 그런 시리즈니까 이게 말만 디펜더지 확실한 공격수다. 지금 어느 정도 캐리다운이 왔으니까 기름이 없는 쪽에다가 많이 중략지를 좀 걸지 않고 슥 보내볼게요.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데일리하게 내 존을 좀 광범위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솔리드 볼이 처음에는 조금 저는 괜찮다고 느끼면 다음에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써야 돼요. 그래야 펄볼까지 가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답니다. 다시 잘 보내서 지금이 진짜 중략지 많이 안 걸고 캐리던이 왔을 때 어쨌건 기름이 없는 쪽으로 보내야 돼요. 기름에 비벼서 칠 수 있는 볼도 있지만 얼티밋 디펜더 같은 볼은 그런 자리를 유지를 좀 길게 해주는 볼이니까 제가 검지에만 힘을 주고 중략지는 좀 풀어서 치는 그런 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유지력이 좋은 볼이에요. 처음에 자리 잡을 때보다는 조금 올려서 투구를 지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략지를 걸어가지고 5-1-2-5-1 한번 쳐봐야겠죠. 5-1-2-5-1. 이렇게 중략지를 걸면 좀 마찰이 미리 일어나는데 그렇게 마찰을 미리 일으켜서 치는 느낌보다 HK2-2 들어갔으니까 뒤에 모션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잘 보내서 좀 기름이 없는 곳으로 빠르게 보내면 튕겨서 돌아온다. 이렇게 슥 보내기만 하면 오토에 오토. 지금 치고 있는 패턴은 2024 진승 A예요. 볼륨이 매우 높고 드라이가 조금 늘어질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볼의 종속이나 이런 거에 좀 더 맞춰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자, 아대로도 한번 쳐볼게요. 먼저 20 쪽에 서서 12, 11. 야, 맞돌이야, 맞돌이. 아데나, 크랭커나 뭐 이거는 다 잘 맞는다. 충분히 기대고 중략지 엄지 힘 빼고 너무 뺐나 보다. 눌러서. 그렇지. 원래 아데랑 뭐 크랭커랑 이런 거 같이 잘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 누구에게나 잘 맞다는 표현을 그렇게 안 하는데 약간 에토스 때도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이거 다 잘 맞는다. 얼티메이트 디펜더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전천후로 완전 좋은 볼이다. 물론 숏 패턴에는 힘들겠지만 우리 보통 하우스 레인에서는 뭐 칠 수가 있을까? 이 볼로? 아대로 전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볼이 잘 맞아가지고 다시 아대 벗고 저도 이거 오리지널을 너무 잘 썼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천방 마감치고는 기름 폴리가 좀 잘 되는 느낌?
자, 오늘 이렇게 얼티메이트 디펜더 쳐봤는데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총정리를 하자면 오일투 오일보다 오일투 드라이에서 확실한 볼이다. 완전히 기름자리에 대고 치는 느낌보다는 얇아진 오일층을 빠르게 통과해서 뒤에서 강력하게 핀트라이를 해주는 그런 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운드 H에서 저에게 또 이벤트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박수! 이 얼티밋 디펜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 얼티밋 디펜더 전용 티셔츠를 5명에게 랜덤으로 추첨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인스타 아이디,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 적어주시고 티셔츠 받아가세요. 레인 초중반부터 끝까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